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8월 1일부터 3개월간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전국 50여 개 기관과 함께 교통약자 장애인을 위한 도보 내비게이션에 필요한 빅데이터 구축을 확대합니다. 공단이 이번에 확대를 추진하는 시시각각 프로젝트는 각각의 눈을 모아 장애인의 눈이 돼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현재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 장애인들이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때 장애물로 인해 건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습니다. 공단이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기업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협업을 제안한 결과 한국도로공사와 우체국 시설관리공단, KT를 중심으로 조직된 광화문 원팀 등 50여 개 기관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인공지능과 장애인 당사자들의 검증 작업을 거쳐 도보 내비게이션에 반영하게 됩니다. 앞으로 처방전 대리 수령자의 범위가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까지 확대됩니다. 지난달 26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처방전 대리 수령자의 범위에 장애인 거주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을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신해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가 시설 내 거주하는 장애인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경우 재직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